올초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처리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공공처리 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 박영애 기자의 보도입니다.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톤당 7, 8만 원 선. 올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들은 음식물 폐수의 해양 배출 금지에 따라 비용이 올랐다며 13만 원 선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일부 구에서는 쓰레기 수거까지 거부하면서 관악구에 600톤, 노원구에 200톤 등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기도 했습니다. 이에 서울시가 공공처리량을 크게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. 우선 현재 5곳인 공공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3곳 더 늘려 서울시가 매일 1,900여 톤의 처리를 맡기로 했습니다. 서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95%, 사실상 거의 전부를 공공처리하겠다는 겁니다. 해양 배출이 금지된 음식물 폐수는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방안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쓰레기가 40% 줄어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. 또 음식물 처리 비용 인상이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황에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영애입니다.